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김기환입니다. 공고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저만 따라오시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 공고문 전문가, 공고문 프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읽어볼 공고문은요. 2022년 4월 25일에 공고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인데요. 이 공고문을 그야말로 어떻게 읽어나가야 파악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라.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죠. 전체 일정을 보시면 신청 접수, 서류 제출, 자격 검증 및 선정을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입주자 대신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하는 형태고요. 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을 파악했으면 가장 첫 번째, 신청 접수를 해야 하는데 먼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1인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위별, 유형별로 중복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한다는 점. 자,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세대 구성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요,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돼서 자격 검증 대상이 되죠.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공통 자격이 된다면 바로 세부 신청 자격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1과 2, 두 유형이 살짝 다르거든요. 공통점은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점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신혼부부 1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또는 90% 이하, 신혼부부 2는 100% 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신청자 본인이 어떤 세부자격에 해당하는지 보셔야겠죠. 표 바로 아래를 보시면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그러니까 4월 25일을 기점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 한부모 가족은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유자녀 혼인가구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 포함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이 되려면 당연히 높은 순위인 게 유리하겠죠. 일부 유형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요, 순위별로 접수 일정이 좀 다르고 선순위에서 신청자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공고문을 보더라도 순위의 조건들을 보셔서 자신이 어느 순위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득 및 기준입니다. 앞서 신혼부부 1과 2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총 자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이 화면에 나온 기준보다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한다는 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을 산정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표를 보실 때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으면 되는데요. 신혼부부 1 유형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 기준이 70%이기 때문에 해당 줄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표는 매년 바뀌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공통 자격과 세부 자격이 다 갖춰졌다 하시면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공급되는 수량은 신혼부부 1은 200호, 신혼부부 2는 100호로 총 300호가 공급이 됩니다. 대상 주택이란 선정된 입주자가 물색해야 하는, 즉 자신이 입주할 주택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보증금은요, 신혼부부 1의 경우에는 호당 최대 1억 2,825만 원, 신혼부부 2는 호당 최대 1억 9,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보시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와 월 임대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신혼부부 1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
일정 자산 기준과 자격 심사에 충족이 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의 경우엔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계약 방식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증부 월세는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걸 뜻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신혼부부 1은 최대 3억 3,750만 원, 신혼부부 2는 최대 6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임대인에게 입주자가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1은 지원 기준금액의 5%, 신혼부부 2는 지원 기준금액의 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공사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의 1 내지 2%의 이자 금액으로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합니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연이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월 임대료 산정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 후에 서류 제출 관련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해당 서류를 신청자 명의로 모집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은 반드시 각종 변동사항과 세부 내용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류 제출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공고문에는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당첨자들에게는 최종 발표일에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고요. ARS나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첨 후 자격 검증을 거친 다음 입주 안내를 하게 되는데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검증 절차 때 입주 부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고문에서 볼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고문마다 유의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앞서 살펴보셨던 공고의 경우 신혼부부 1 또는 신혼부부 2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경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당시에 예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입주 자격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에 전산 검색 결과 주택 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실전 공고문 읽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약 초보자분들은 공고문의 양이 많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 일정부터 기본 및 세부 자격, 공급되는 주택의 수량과 종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제출 서류, 당첨자 발표 순으로 천천히 보시게 되면 보다 파악하시기 쉬울 겁니다. 청약 초보자분들이 청약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